자, 여기는 신용산역, 여기는 신송량. 5분 뒤에 면접 진행입니다.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남았고요. 랩타임 2분 30초. 오크레이드 공모전 2분 남았습니다. 2분. 바로 면접 들어가야 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면접에서 여러분 뭐겠습니까? 시간이 늦어도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차분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바로 차분하게. 오케이? 괜찮죠 여러분들?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침착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제 1분 30초 남았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15. 그 장례식장 왔어? 무조건 왔어요? 휴게인 갖고 왔어? 한 번도 안 봐봤는데? 지금 1분 남은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지금 켜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켜고 있고요. 다 켰습니다 여러분들. 브이로그 찍고 있잖아. 괜찮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et's get it, man. 좀 문제가 생긴 게 오크리에이터즈라고 중소기업들이랑 크리에이터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는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크리에이터들은 광고를 제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공모전에 면접을 보러 저희가 왔는데 면접을 같이 보거든요. 한 명밖에 참여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괜히 했네. 좀 이상하긴 한데. Let's get it, man. 렛츠 겟 잇 매. 끝났습니다. 기가 막힌 발성이다 이런 말씀 듣고 플렉스. 아 맞죠. 이미 붙었다 이런 말씀 듣고 아이 또 뭐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긴 말씀 안 드릴까 이제 면접장이 안방이다 이런 말씀 듣고 이제 눈빛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멘트 준비한 게 없는데 이제 바로 되니까 얘들아 뭐 바로 하자네. 편하게 얘들아 뭐 면접 자꾸 떤다고 한 편하게 하고 지금 요거 면접 강의 요거 바로 지금 띄워졌죠? 거기로 들어가서 좀 봐봐 얘들아 좀 보고 좀 체크 좀 하고 너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중앙에 계시면 이미 미소를 짓고 계시니까 약간 좀 뇌물 수술을 했나 이런 느낌 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 뭐 각을 재는 게 아니라 일상이 나는 컨텐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그러니까 여기 염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거의 약간 삼끄덕 나오더라고. 오중에 삼끄덕이 나왔어. 삼끄덕이 바로 바운스 치셔가지고 like 낫잖아 얘들아 괜찮잖아. 밥이나 먹으러 가보자. Let's get it, man.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게 제대로 못 가나?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다른 사람 누군가 가는 거 같아. 1층 우리 지하 1층 가야 돼. 아 이렇게 아 대박. 와 이거 신기하네. 여기 지하로 가고 싶으면 B를 누르는 게 아니고 B1을 누르는 거야. B1로 가야지. 그렇지. 지하 9층, 지하 9층으로 내려가. 국정원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돈가스 파는데 던데? 돈가스 제가 점심 때 먹었는데. 오늘 이제 메뉴는 초밥으로 네, 여기 먹어. 돈가스로 메뉴를 한번 변경해서. 아, 여러분 닫았네요. 이게 아, 이게 바뀌었네. 저기 미스터 카츠. 일단 미스터 카츠가 또 보여서 이 돈가스를 여러분 먹죠? 저희 갈래? 저 우돈스 제육볶음 이런 거 먹을래? 아, 대형식당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아, 아까 거기 괜찮은데 이거? 아, 그냥 간단하게 먹자. 오케이, 오케이. 이것저것 파는 데가 좀 맛있는 것 같아. 아니지, 하나만 하는 데가 맛있지. 에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오, 이거 좋네. 오. 괜찮네. 찍긴 좋네, 찍긴 좋아. 이거 뚱뚱이 홀쭉이 컨셉 아니야? 아, 씨. 면접은 뭐, 마실 나갔던 이런 기분이나 이런 거. 뭐 드릴까요? 아, 저는. 아, 불고기 뚝배기 기가 막힌데. 제육 두개 드릴까요? 어, 네, 네네. 네. 제육 두개요. 저기서 뭐라 했어? 이제 나는. 교육음악을 방송을 포괄하는 독보적인 엔터테이너 성장하고 싶어. 내가 아들 퇴직금은 오케이. 근데 내가 아들이 여기 있는 거 안 되지. 한 번 말하다가 약간 뇌정지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러고 한 1분을 넘어. 완전 제주 청년 분이셨어. 제주도의 명소와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볼 거 아니야.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제주도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고 하셨는데 애슐리가 있네요? 이래가지고 바로 옆에 당황하셔가지고 예능 현장이었어 완전히. 제주분은 뽑히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커플 유튜버인데 지금?
Let's get it, man.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밥까지 제 육볶음 플렉스 했습니다. 면접 끝났고요. 만약에 붙으면 요게 이때 또 회의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또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담을 테니까 면접 결과 잘 나오도록 여러분들 좀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맞잖아. 괜찮잖아.